172페이지 보시면 끝으로 열 번째 줄에 섭태승론 제4권에서는 식을 11가지로 밝혔다. 그래서 11가지 11종 식은 이제 8가지 80 그것보다는 더 많다. 숫자가 11종식에서 보면은 허공도 식이고 지수화풍 4대가 모두 다 식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무정물까지 다 식아닌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은 엄청나다. 그렇게 본다면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다 식이라는 것이다. 무정물, 유정물을 다 총괄해서 11가지, 11가지 식으로 말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다. 80보다 더한 것이 11가지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불할 때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정물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물까지 저런 초목이나 광물질, 금속 토목이나 성불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에서는 어긋난 말이 아니다. 조사선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또 유정무정이 모두 성불하여 지이다. 화엄경에는 그 유정물만 성불한 게 아니라 무정물은 구름이나 대지, 산화대지나 산천초목까지도 다 성불한다는 거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느냐라고 조사선문의 전등록에도 남양해충국사 같은 이 모두 육조스님의 상수 제자 그런 분도 그런 말씀을 했죠. 그것은 여기서 말한 11가지 식, 11종 식을 보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이제 유식론 강의 책에는 11종 식을 설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빠졌기 때문에 부록으로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접착하는 테이프 그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딱 하면은 부록으로 이렇게 하면은 빠지지 않고 좋아요. 그 책을 나중에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이걸 이것처럼 딱 부착시키면은 그냥 한 책 같이 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80 설명만 듣고 80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11가지 식이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알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광범위한 두두물물 산화대지까지 모두 다 불성 아닌 것이 없고 성불 못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11종 식으로 보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식이 여기에 1페이지라고 나오죠. 식이 사람 몸이나 동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유를 만드는 것이 식의 존재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태어날 세계부터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세계에 태어나죠. 만드는데 중생의 업력과 인연의 힘과 모든 불보살의 원력 등으로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화엄경에는 열 가지 설명이 많이 나오죠. 그걸 대충 그냥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면 중생의 업력으로 세계가 만들어지고
또한 인연의 힘으로 지수화풍 4대 딸 인연력으로도 되고 불보살들이 또 세계를 창조하죠. 화장세계나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오? 그 다음에 태어날 집안과 자기가 태어날 가는 김치집이나 박씨집이나 이씨집이나 또한 나라를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서 몸을 받으면은 국적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도가에서는 도가는 이제 도교, 유교 도교가 있죠. 중국에 불교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어요. 오운 다섯 가지 운행하는 그런 다섯 가지 운행, 오운으로 설명합니다. 오운으로 보는데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태극이 보통은 주역에서는 태극부터 논을 했는데 태극 이전에 태역과 태초와 태시, 태소까지 벌써 태극은 5단계에 해당돼요. 기상이 기운과 그 형상이 분류가 되지 않을 때 기와 상이 나누어지기 전을 태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태초에 기독교 성경에는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이 있으니 뭐 그런 말들이 나오죠. 원기가 처음 싹 트는 것을 원기가 처음으로 싹 틀 때를 태초라 하고 태시란 말은 기와 형은 이제 끝이 단서가 나타날 때 원기와 형이 생길 수 있는 처음 시작을 태시라 하고 태소란 것은 형질이 변해서 이제 형체가 변해서 지금 말하면 질이 있는 거 형이 변해서 질로 나타나는 것이고 태극은 형과 질이 이미 갖추어진 하늘과 땅이 태극 아니요? 천지 같은 거 형과 질이 이미 갖추어진 거라 형은 형체이고 질은 성질이다. 주역에 어젠가 오전인가 말했죠. 형이 상자를 위기도 도라 하고 형성이 되어서 상위에 속하는 그것은 무형인 도라 이름하고 이루리자 이루고 형의 하자를 유지키니라 형성해서 하급 하등으로 나타난 것을 기라고 말한다. 형의 상은 무형의 것을 도라 하고 형의 하는 유형인데 유형의 것을 기라 한다. 그래서 근신 기계종자 할 때 그거 설명했죠. 오전에 도는 물질 이전의 마음자리이고 기는 물질이 형성된 물질 세계를 기라고 말해요. 그런 게 세계나 저런 산화대지가 다 기계에 해당되죠. 주역에서는 주역책에서는 태극이 가장 최초라 하고 태극 다음에 음과 양 태극하면은 일원론이고 음과 양은 이원론이고 그 다음에 오행 팔교 같은 것은 지수화풍 같은 것은 다월론에 속하죠. 오행이다. 도가에서는 도교, 도가에서는 태극 이전의 태역, 태초, 태시, 태소 네 단계가 더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도가의 말들은 유식학에 도움이 되는 말이다. 유식학을 연구하는데 그냥 관련성이 없는 게 아니라 도움되는 말이다. 모든 물질에 성과 이가 있다 말이에요. 물을 이제 예를 들면은 물, 저 수소 물 성과 이로 설명한다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 기체가 되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액체가 되고 물이 얼면은 고체가 되죠. 얼음 덩어리. 성과 이가 바로 식인데 뭐 유교나 도교에서 성리학이라고 따지는 성리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식에서 성리가 벌어지는 거죠. 생기는 거죠. 성리가 바로 식인데 그 식에서 전변하여 자꾸 변화를 하죠. 즉 말하면 유전도 역시 전변한 거요. 또는 발전하고 자꾸 그것이 저
여러 가지로 생성 발전하는 것이 다 시계에서 전변하여 정신계와 물질계가 되나니 그것이 곧 음과 양 주역에서 말하는 남자는 양이라면 여자는 음이고 하늘은 양이라면 땅은 음이고 달은 음이라면 또 태양은 양이죠. 오행이며 오행은 수와 금목토, 수와 금목토가 우리 불교나 저 바라문교에서 사대요. 바로 공대와 풍대, 수대, 화대, 수대, 지대인 오대와 견대와 식대이다. 영감계에는 칠대를 말했잖아요. 요건 칠대요. 진원종에서는 육대를 말하죠. 육대가 칠대보다 범위가 협소하지 조금은. 그래서 성식과 이식이 있단 말이에요. 식이. 팔식이 바로 성식, 이식을 다 갖추고 있죠. 다시 말하면 고체, 액체, 기체, 이체, 성체. 그래서 나는 오체로 보죠. 다섯 체로. 이거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보다 이체, 성체를 성리를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고, 액, 기, 세선, 색법 물질계고 이체, 성체들은 신법 정신계이다. 그것을 도형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건 각성식 설명이요. 각성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독보적인 직말하면 그 학설이요. 쉽게 말하면 옛날 유교나 도교나 성리학이나 또는 바라문교, 힌두교나 거기서 말하는 것과 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한 것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르죠. 열애장을 장식이라고도 하죠. 내나 제8식이 열애장이요. 열애장에서 생긴 칠대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공대, 견대, 식대. 이건 굉장히 아주 조직적으로 조리 있게 제일 덩어리가 단단한 덩어리부터 말한 거요. 지대가 고체 아니요? 그 다음에 액체는 수대고, 그 다음에 화대, 풍대, 공대는 기체라요. 그건 물질계 색법이고, 견대, 식대는 이제 견대, 식대가 견분 또는 자징분 말했죠? 견분 같은 것은 견대에 해당되고 식대는 자징분 자체분에 해당되죠. 정신계 신법이라면 그래서 이식성식이 거기에 나타나죠. 오체라고 하면 고체, 액체, 기체, 이체, 성체라면 물질계를 형성하는 물질 형성 이후가 고체와 액체와 기체고 이체는 물질 형성 이전부터 태극 이전의 태소, 태시, 태초, 태역인 일적이 그때가 이체고 신식, 식성과 이식 일반 성리학이나 이기설 유교에서 이기설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이와 기 이기설이 불교로 보면 이와 사요. 이법계, 사법계 기는 일사자 그 사법계에 해당되죠. 이기설은 주로 이와 이의 이체와 성체의 차원에서 말한 내용들이다. 섭대승론 제4권이나 성유승론 8권에 요게 이제 11식이 나와요. 내가 만든 거면 누가 인증을 안 하죠. 성유승론은 무착보살이 아니 섭대승론은 무착보살이 만든 거고 성유식론은 10대 논사들이 유식 30송을 해석하면서 말씀하신 법들이요. 모두 11식을 밝히고 있다. 11식은 신식 신식이라고 하는 첫째는 신식인데 안이 비설 그거 신 안등어 오개 즉 오근의 식이라는 뜻이고
신자식이라는 것은 여모의 변호식이 의지하는 의계, 재력, 의식의 세계를, 극형계를 의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자식, 의계, 재력식이 의지하는 의식계. 응수식은 색성향 미촉법 육진경계, 육진인 외계고, 다섯, 바깥 그 외계를 형성한 색성향 미촉법 같은 거. 정수식이라는 것은 육식의 개인데, 재료의식을 정수식이라고 했어요. 섭태성론이나 성유식론에서. 그리고 세식이라는 것은 세세생생에 상속하여 끊어지지 않는 지속성, 그 식이 세식이라. 그러면 세식은 시간적인 식이죠. 시간을 형성하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수식이 있어. 하나와 한량 없는 숫자를 세는 그 식이니까 그것도 수식이라고 식으로 간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식이 있어. 처식은 기세관, 세계,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그러한 세계가 처식이라 해요. 그 저 팔식을, 제8식을 설명할 때 유식론에 처와 뭐 그 말이 나오죠. 요와 뭔 말이 나옵니다. 거기의 처자요. 처란 말은 공간성을 말해요. 공간은 이곳 저고 동서남북 상하사방이 다 처에 해당돼요. 그래서 유식론의 공간성을 처로 말했죠. 즉 말하면 종자, 종자에서 근신기계, 근신기계에 해당되는 거요. 그 다음에는 기세관이고 아홉 번째는 건설식. 우리가 말하는 견분, 견문각진인 네 가지 그 말, 그러한 명사들, 그러한 내용들을 건설식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면 중생계에 아무 이익이 없죠. 부처님도 49년 설법하신 것이 건설식이라. 부처님도 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식의 번외만 없어졌지, 부처님도 우리 중생 이상으로 분명하게 잘 알고 인식력을 가지고 계시죠. 신통 묘용이 식에서 나와. 식이 변해서 이제 사지 보리로 바뀌지. 부처가 되면 그것만 다르지, 청정 정세계를 형성할 뿐이지, 즉 말하면 오염세계가 없어진 거죠. 탈락된 거죠. 오염세계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자타, 차별식. 자타는 자기 몸이 자가 되고, 타는 다른 타인, 타물계, 타물의 그 타지요. 자타가 차별이 똑같지 않고 차별이 되는, 그러니까 모모 차별에 의해서 아와 아소를 일으키는 그 식이 자타 차별식이라. 그러니까 아견의 훈습 종자로 생긴 것. 제8식이 종자 현행, 종자와 근신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선악 두 가지 길, 선도와 악도. 거기에서 중생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하는 그 선악양도에서 생사윤회하는 그 시기 이제 11번째라. 그래서 생사갈래의 한량없는 종류, 유지습기 종자로 생긴 것. 그저 유지습기라고 한 것은 12년에 유가 나오죠. 생로사 그 전에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초, 애취유 나오죠. 애취유, 그거예요. 그거 애취유, 그거 유지, 12지 가운데 유지. 그러니까 있다는 관념 때문에 현재나 과거나 미래나 뭐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그런 습기 종자로 생긴 그것을 11번째 선악양도 생사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에서 밝힌 11가지 식은 전오식, 계륙식, 제칠식, 개팔식에다가 이제 5가지 오근과 육진과 또는 시간성 세와 또는 공간성인 수와 처, 명원, 명원 분별이라고 하죠. 분별도 아집취, 명원취 두 가지가 있죠. 법집이 명원취라, 사실은. 법이 여러 가지 명원을, 그러니까 집취 괴명이라고 나오죠. 귀신론에 괴명. 명자를 개규하는 거. 명자가 바로 언어죠. 명언이죠. 자타, 육추 등을 첨가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천은 본론 제8식장에서 유식론 불가지인 집수와 처와 요라 이렇게 나오죠. 그 천천보살 유식송에 가히 알 수 없는 중생이 중생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가히 알 수 없는 집수와 처와 요라. 집수란 것은 고집에서 각수를 내는 거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는 그 마음 생각이 집수에 해당되죠. 수는 고소락수하는 각수, 고락각수를 집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와 자기 집이나 자기 물질은 물건은 가까운 친근한 집수가 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먼 나라, 먼 세계는 먼 소원한 집수 세계라. 그걸 유식이나 또는 성유식론 외에도 서태승론이나 유가사지론이나 현양성교론에서 그걸 많이 논하지요. 요란 말은 요별식을 말한 거예요. 처는 공간이고 유식론에 나오는 그 처식이 여덟 번째 해당이 되는데 그 유식론에 나온 그 처와 같은 말이다. 한 처로서 국토인 기세관을 의미한 것이니 식이 금수 토석 따위 광물과 모든 세계를 형성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11식. 11식으로 보면은 광범위하지요. 직말함. 8식은 주로 유정물에 한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무정물까지 전부 총괄해서 말한 그런 내용은 11식이라야 제대로 된 거죠. 능강경에도 그 12유생에 나오죠. 정신이 토목금석으로 변해서 정신이 화의 토목금석이라고 나오잖아요. 12유생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정신이 꼭 육체만 되는 게 아니라 유정물만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화의 토, 토, 목, 금석, 묘한 의미죠, 그 놈이. 응암경에 그 말이 나와. 우리 정신은 마음 아니오? 마음 정신이 변하여, 변화하여 흙과 나무와 쇠와 돌도 되어요. 그러니까 외도들이 그, 토목금석 되는 그런 것들이 더러 많이 나오죠. 요도뿐 아니라 저 창자 남화경에도 정인원이, 정인원이라는 그 사람이 죽어서 잣나무가 된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정신이 토목금석이 되어요. 그런데 유정물도 되기도 하죠. 즉 말하면 자기가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 몰래 그 광 속에다가 독을 묻고 엽전 같은 걸 많이 넣어놨거든.
그걸 못 쓰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놈은 애착이 있어가지고 그놈을 지킬 때 그 집에 개로 태어나서 도적이 그걸 못 가지고 하게 지키는 수도 있고, 뱀이 되어가지고 그 독을 열어보니까 독 안에 큰 구렁이가 그 도관 옆전 위에 도사리고 있더라며. 그거 얼마나 가련한 중생이요. 그까이 놈은 돈 남한테 툴툴 털어버리고 보세도 좀 하고 복도 짓고 베풀고 살지, 베풀지 못하고 못 쓰고 죽어놓으니까 한이 되어서 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렁이 뱀 되어가지고 그걸 도사리고 있는 거. 그건 유정물로 된 것이고, 무정물로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장보살, 지장경에 보면은 지장보살이 산천초목으로도 나타난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말씀들이 비일비재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못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시급범주가 꼭 단순한 유정물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 요즘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이 발달되어 유식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 과학자들이 물질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여러 가지 원소 또는 분자, 원자, 전자, 광자, 광자는 빛광자요, 아들자자, 광자 등을 발견하고 물질이 빛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더 자꾸 파고 들어가서 불확정성 원리를, 불확실성이니 불확정성이니 과학자들이 그 말을 하거든. 광자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보면은 과학자의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묘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치 않다, 확정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불확정성 원리를 알아내고 연구해 보고 또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그 생각하는 대로, 과학자의 생각하는 대로 생각에 따라서 변해지면서 불확정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곧 식에서 생긴 상념이 되나 과학자 생각이죠. 현대 과학자들이 상념까지 밝힌, 상념은 그래도 정신계에 속하고 물질계 광자까지는 다 물질계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불하시면 몸에서 광명을 논다는 것이 과학자들 증명의 그 실험에도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몸에 금속성이 있다고까지는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태어날 적부터 황금색이요, 금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착한 생각,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일수록 금속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해서 곧불도 안 하고 감지도 안 하고 질병도 적죠. 견고한 몸은. 부처님은 32상 80종원은 우리 범부중생보다 특수한 그런 형체죠. 그래서 부처님은 범부중생처럼 그렇게 고풀하고 앓고 별로 고통받는 몸이 아니라요. 그러나 부처님이 중생계에 나와서 중생과 똑같이 동사섭을 하려고 보니까 중생과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부처님은 수면을 안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 수면을 안 한데 암경 같은 데는 보면은 부처님도 제자들과 같이 수면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거든. 중생과 똑같이 동화한 거예요. 화광동진이라, 그 노자 도덕경에는 그런 것을 화광동진이라고 그래. 그 광을
같이 통화하고 또는 동진이라 티끌 진세에 똑같이 하동하래. 화강하고 동진을 한다. 그래서 성인들은 화이 분류라. 같이 통화를 해도 중생처럼 생사 윤회를 받지를 않아. 생사 윤회를 벗어난 차원에서 같이 통화를 하되, 이 통자 통화를 하되 흘러가지 않아. 유전 윤회를 받지 않아요. 공자 당시에 유화에 같은 사람도 화이불류 성자라 화성이라고 하지요. 공자는 그 시기적절하게 중용의 도를 잘 그대로 준수해서 그대로 중생에게 도인은 시중의 성인이고 투시 때를 따라서 그 중도를 이탈하지 않는. 그 다음에 유화에는 화성이라 버들유자 유화해라는 춘추 전국시대 공자 때 그 사람들. 그리고 백이숙제는 만고 충신이죠. 백이숙제는 주나라 강태군이 통일천하를 하고 보니까 주나라 밑에 신하가 되기가 부끄럽다 해서 주나라 복직도 먹기가 걸붙인다고 해서 수양산에 가서 고사를 캐먹었죠. 어? 고사를 캐먹어서 그렇게 청결한 아주 맑고 깨끗한 청성이라고 하죠. 냄자에도 나와. 공자는 시성이고 유화에는 화성이고 동화를 하나. 백이 숙제, 백이는 형이고 숙제는 동생이죠. 형제간에 그 대단한 사람 백이 숙제 청성이라고 만고 청성이 백이 숙제 만고 충신이고. 그런데 평산군한테는 당했죠. 우리나라 사막 것이죠. 뭐요 사육신 생육신 있죠. 태조때 그 평산군이 백이 숙제 그 사당 앞에 가서 시를 지어서 뭐라고 짓냐면 피석에 피석을 보고 맑고 청성 백이숙제라고 하니까 구마장년에 감언비하니 즉 지금은 말을 끌고 이제 저 은나라 주를 토벌하러 무관이 갔거든. 강태공이 백만 군사를 거느리고 강태공이 제일 제가 동맹처럼 그러한 분인데 그래서 말을 붙잡고 그 신하가 임금을 토벌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고 감히 그러다고 말을 하니 충이 당당 이걸이라 충이가 당당해서 집당자 두 번 하는 건 당당해서 해와다리 밥더라. 밝은 해와다리 당당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백이숙제를 아주 공격하는 시가 나중에 나오죠. 가만 비라. 초목도 유천 죽으로 한대. 풀과 나무도 주나라의 이슬과 비를 적시고 있어. 주나라에서 비가 오고 이슬이 와서 초목이 자라니까 고사리도 초목 아니나 말이야. 괴군 요식 수양미라. 백이숙제 당신이 그대가 수양산에 고사리 먹는 게 부끄럽지 않냐 말이야. 부끄럽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백이숙제 그 김관하면 비석에서 땀을 흘리고 흘렸다는 그런 말까지 있죠. 그러니까 성산부문 사육신한테 당했지. 지금 백이숙제 같은 사람이 그런 말쟁이 말겠지. 그렇게 차소로 했는가를 몰라서. 그래서 성인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맹자에 공자는 시성, 유화에는 화성, 통화를 잘하는 그러니까 통사섭을 잘하는 거죠. 백이숙제는 아주 구런이처럼 깨끗한 마음에서 누구한테 비굴하게 그런
나라 임금을 두 번 생기고 안 한단 말이에요. 충신은 불사 이군이라 그런 마음이 청성이죠.